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한 커뮤니티에 소개된 안타까운 유기견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커뮤니티에 소개된 사연과 함께 게시된 유기견의 목줄에 걸린 똑지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경기 동두천시 소재한 애견 유치원 관계자는 유기견 목줄에서 발견되었다고 한 똑지에 유기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전했습니다. 쪽지의 유기견을 장군이라 소개한 견주는 나이가 많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. 또한 장군이와 같이 살 수 없음을 한탄하며 발견하신 분이 잘 키워줄 것을 당부하며 글을 마쳤습니다. 길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떠돌던 크림 새끼들은 아빠와의 헤어짐으로 인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으며 애견 유치원에서 임시보호나 입양을 받을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러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강아지와 아빠를 위해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유기견의 목줄에서 발견된 쪽지를 통해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